초종 딱 백숙 한 상이 걸린 저녁 식사 복불복은 우아한 밥그릇입니다. 우아한 밥그릇? 우아한 밥그릇? 뭐야? 공깃밥이잖아. 여기서 뭐가 시작되겠지? 뭐야, 라비아 여섯 공기인가 보다, 6번이. 어? 무서운데? 어? 6공. 일단 우아한 밥그릇으로 저녁 식사 복불복을 진행할 건데요. 마피아 게임 아시죠? 네,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야, 되게 잘하는데, 서로? 지금 살짝 신나고 있어가지고 진짜 못할 거. 진짜 못할 예정. 눈이 초롱초롱해, 정훈이 형이. 방금 전에 밥 다 충전하고 왔어. 지금 다 심심해. 충전하고 왔기 때문에. 충전했어, 야, 야, 뭐. 얘기만 해. 자, 우아한 밥그릇은 마피아를 찾는 대신에 오아가 적혀있는 밥그릇을 찾는 게임입니다. 여섯 개 밥그릇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세 개의 밥그릇에만 오아가 적혀있어요. 오아가 적힌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세 명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불복으로 밥그릇을 하나씩 골라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 다섯 개의 미션을 진행. 라운드별로 승리한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밥그릇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 그럼 우아가 아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내가 우아를 뽑았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밥그릇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네? 안 바꾸면 안 돼요. 아, 대박. 게임을 일부러 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그런 심리.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건 누가 봐도 이길 게임인데 이 사람이 지면 그 사람 우아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을 바꾸겠지? 그렇지. 그게 더 작전일 수 있잖아. 그걸 또 살짝도 딱 쫓아짜고? 나 저도 쫓아짜고! 처음 잡는 거는 문제가 없어, 거의. 어차피 이렇게 바뀌니까. 맞아, 그치. 그거를 잘 또 추적을 해가야겠죠? 심리전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신 것 같으니까 자율적으로 끌어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 언더타자. 와, 4번. 딘딘. 4번? 우와우! 느낌이 와. 오케이, 답 나왔어. 아, 묵직한데? 어색해. 어색해. 자, 다음 될까? 왜 이런 거야? 룰을. 자기도 못 봐. 자기도 못 봐. 자기를 속이는 거. 왔어. 우와. 왔어. 있지? 아무것도 없어. 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못생겼어. 아, 와. 없어? 우아가 아닌가? 없어? 와. 있어요?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없다. 없어. 일단 설레 보여. 없어. 진짜 없어. 있어. 진짜 없어. 표정이 있어. 일단 지금 추측으로 누가 있는 것 같아? 나 우아야. 있어? 우아야. 그 친구가 어떻게 있어? 무슨 색이야? 선우 형 없어. 저거요? 검은색. 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 전형적인 드라마 연기인데. 네, 그럼 없는 거는 뭐라고 써 있어? 없는데 뭐라고 왜 써 있어요? 으아! 으아! 없네. 잠깐만. 아니 근데. 날카로웠지. 아니 심리전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으아! 으아! 야, 당연한 시리즈가 또 당연한 질문 나갔네. 진짜 웃긴다.